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전장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 후에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므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니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길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의 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중에 속하는데 그들이 꾀를 내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화친하러 온 사람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맹약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흘 후에 그들의 땅에 도달했지만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이후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그들이 묻지 아니했는데 지금 이 기브온 히위 족속의 일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지만 아이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묻지 않은 것과 이 희위족속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대해서 한번 묻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찌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는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은 들었고 또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하라고 한 것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 진멸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꾀를 내어서 이와 같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살 길을 준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 다 살아나는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대로 진멸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사용해서 화친을 청하러 이와 같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꾀를 낸 이 행위는 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의 눈에서는 그걸 악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자기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온 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다 맡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사
죽이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맡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은 기브온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생과 사,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여호와께 맡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이 되어진다는 것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기네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것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하는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종살이를 하는 것은 화친을 해서 꾀를 내어서 죽음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할례받은 민족이 되어져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는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약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일은 그들이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복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 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지는 할례에 동참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 심령 안에 일곱 칠족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청지기 노릇을 하지만 주인의 그 밭, 주인의 그 기업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죠. 주인이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 깨를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냐 하고 기름 100마리라고 하면 그 증서에다 빨리 50이라고 쓰라고 그러고 깎아줘요. 거짓으로 증서를 만들어서 깎아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빚을 조금만 갚게끔 만듭니다.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을 칭찬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 기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9절 우리 9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너가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깎아주면서 빚을 덜 갚게끔 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함으로 그들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할 일을 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죠. 그런 것을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작은 것과 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작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은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충성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일을 이루고 충성되게 행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화목해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로 세워지는 일을 이루는 내 목숨을 내어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꾀를 내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둘 중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직지근한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죠. 주인을 우리가 모신다면 확실하게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이 기부원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완전히 또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도 되어지지 못했어요.
어정쩡하게, 그래서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청지기가 그 큰 것,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 큰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침멸할 것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침멸하게 하실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주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종이, 평생 자자손손이 종이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만큼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율법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모양은 갖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살이를 하는 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녀가 되는 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 어떠한 작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성한 자가 되어지느냐.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라면 기부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합니다. 회중들이 족장을 원망하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하신 말씀처럼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법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결국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은 깨닫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 사함을 받게 한 은혜는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들에게 영원히 율법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해서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옳은 자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위해서 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준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리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가 들리게 한 것이지 이와 같이 그냥 화친만 맺고 자기네들은 여전히 자기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로 있으라고 들리게 하여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사울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사울왕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사울 왕위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은 다윗왕의 시대 때에 3년 기근이 찾아오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다윗이 간구하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기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말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인 이 사울왕으로 인해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믿음이 약하든 없든 아직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가지 않았든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맹세가 주어진 사람들의 피는 절대로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다윗왕이 그들을 불러서 어쩐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사울왕의 후손들을 넘겨달라.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왕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사울왕의 사람들 그 후손 중에서 몇을 내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일곱 사람이 매달아 동시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죽임은 사무엘하 21장 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보리를 베는 날 그 첫날이 그 땅의 기근을 제거하도록 사울왕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율법으로 보고 판단하고 죽인 자 그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의 기근은 어떤 기근을 말하냐면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기근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그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모든 기근을 제거하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지고 온전한 양식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이 자기네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서 이 기브온을 자기 족속들을 자기네가 진멸을 하려고 그쪽을 향해서 전쟁을 하자고 덤빕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5절 말씀. 그래서 올라와서 그들과 대진하여 싸우고자 하니까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도 달도 시간을 멈추어서
그 전쟁이 다 해서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멈추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친한 자들은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 앞에 나와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살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길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일과 다른 하나는 종살이를 하는 율법 아래 놓여인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믿음,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냐 아니면 종교생활을 해서 율법주의에 속하여서 행위로만 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이냐. 오늘날 유대주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일에 놓였죠. 그들은 지금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한 맹세대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비록 이방일지라도 선택된 민족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가 되어졌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영원한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의 언약을, 그 이름으로 언약하신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피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기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하늘의 일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종교생활이 아닌 오직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기부원 사람들이 계속 물기는 것과 나무 패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어차피 종노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영은 능히 육을 지배하는 권세자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내 육체는 내가 지배할 수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를 능히 지배할 수 있고, 육체는 영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종노릇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기본의 이 화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준 말씀이니 감사드립니다. 보여지는 화친을 해서 목숨은 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평생 그 자자손손이 종노릇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 육체조차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굴복시켜서, 육이 영에 굴복되어져서 육체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에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육적인 열심이 무엇인가를 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영생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십자가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도록,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그 영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지배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질 때,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의 가는 육체의 삶이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한 그러한 이적들이 일어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